안녕하세요. 명지 닭설전 진행을 맡고 있는 비뇨의학과 이소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장기이죠. 심장,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심장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저희 흉부외과 김기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내과 김진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심장 질환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심장 질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혈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이러한 심장 혈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심장 질환은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의 그 발생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는데 실제 사실인가요? 환자분들이 심장병 환자분들이 계절을 가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겨울철에 심장병 환자분들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실제로 있고요. 심근경색이라든가 급성 심정지 환자분들이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심장혈관 에 대해서 응급 시술을 하게 되는 이제 심장내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겨울철 당직인 날에는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경우보다도 이제 병원 연구실에서 간이 침대를 펴놓고 자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네,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당직을 이렇게 스태프 선생님 빨리 처치해야 되니까 당직을 항상 나눠가지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죠? 네, 응급콜이 왔을 때 이제 보통 30분 정도 전으로 이제 빨리 와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집에 안 가고 병원에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약간 외과 선생님들만 엄청 그 당직이나 응급콜에 민감한 줄 알았더니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엄청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혹시 저희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가슴이 조금 조이듯이 아프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심장에 대해서 의심하고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요. 가슴 통증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심장과 연관된 질환인지도 궁금합니다. 심장 흉부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심장 질환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환자가 고령이거나 고혈압 또는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면은 그 빈도는 적어도 반드시 심장질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검사했을 때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고 했을 때 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소화기계 쪽 문제, 예를 들어서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은 이런 소화 기능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흉곽 주변의 근육통이라든가 또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감이 더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긴 가슴이 아프거나 숨찬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심장 질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고 검사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심장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흉통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해져서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러한 증상을 간과하지 말고 심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은 꽝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말자 그 얘기이신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심장질환 꼭 혈관이 막혔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많이 붓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심장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신장? 콩팥이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심장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가슴이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증상이 가장 주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던 활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가슴 부위가 쥐어짜는 듯한 증상이 3분에서 5분 이상 지속될 때는 꼭 심장혈관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그러한 증상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거나 또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 경우에도 심장 질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거나 이러한 증상이 생길 때에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계단을 한 2, 3층 정도 이상 올라가야 숨이 찼는데 최근에는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심장 질환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이 얘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 좀 움직이다 일 때 통증이나 숨찬 증상이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괜찮을 때를 생각하고 병원에 오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는 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괜찮지 않고 괜찮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또 숨차거나 쪼임 증상이 간헐적으로라도 있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있다 하면은 우선 심장질환을 의심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장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내원하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고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